그냥 똑같이 정사각형 이렇게 붙였는데요. 끝을 봉합을 잘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땡기셔가 이렇게 인간나 프레티 깜나새끼 하면서 외우세요. 인간나 프레티. 그 말이 이 말이 또 저기요. 웃으시는 분들은 7080 저하고 동갑 내지 같은 세대 같은 연배인가요? 이렇게 해서 네, 땡기시면 돼요. 이, 원래 카필리티가 저희 다음주 다다음주에 할 건데요. 이렇게 해서 저희 소 채워가지고 딱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카필리티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. 요 모양이에요. 라비올리가. 근데 속이 빈 라비올리 카페틸라 그래서 인간나 프레디예요.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저희 카페리티 모양을 딴 속이 빈 라비올리.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 번 더 할까요? 이렇게 딱 붙였죠. 그렇죠? 아주 간단하죠. 그냥 반대도 붙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땡겨서 의외로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와요. 애들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. 동그랗게 두 개만 더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뭐라고요? 이름이? 오 깜짝이야. 제 목소리 왜 이래요? 깜짝 놀랐어요. 목소리가 이상한데? 아, 진짜 미치겠다. 목소리 이상해요. 원래 목소리 적군요. 아, 당황스럽다. 이렇게 해서 저희 애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. 인간나 프레티. 인간나 프레티. F가 아니라 P 발음 파요.